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로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속에 조합원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올해는 폭염이 너무 심해서 여러 농작물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고추 따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 대월농협에서는 여러분이 애써서 생산하신 농산물을 하나라도 돕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애써서 농사 지으신 건고추를 오늘 하루 만에 5천 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모레 연이어서 수매를 하는데요. 우리가 전량 수매를 해서 여러분 농가 소득에 일조를 하고 또 조기에 매치한 그 자금을 우리가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하나로 마트에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여러분 추석 지내시는 데 많은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우리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밀도 심어보고 콩도 심어보고 또 전년도에는 감자도 심어보고 콩도 심어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행복한 농촌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아침 새벽에도 콩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벌써 농약과 그 다음에 노린제약, 영양제 등을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벼 드론으로 2차에도 우리가 전부 다가 여러분께 농약만 주고 뿌리라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전부 살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수매하는 건고추는 15,000원을 정점으로 해서 14,500원, 14,000원 이렇게 해서 전량 얼마가 되었던 간에 6,000원이 됐든 7,000원이 되었든 다 우리가 수매를 하는데요. 예상 키는 한 6,000근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농사짓기 편하고 또 살맛나는 지역 농촌 복지를 위해서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이번에 이사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6조 콤바인도 대동이 들어와 있고요. 또 콩 타작이 끝나면 50cm 이상으로 심경 깊이 갈아줌으로써 연작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준비가 착착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콩 수확 때에는 여러분의 그 편익을 위해서 도청에 건의한 결과 얀마 크로스 콤바인 6조 2억짜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농사짓기 편한 농협, 농산물 잘 판매해주는 판매에 강한 농협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무더위에 조금만 참으시고 이상 기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대월농협 전용해 주시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온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아주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시원한 결실의 계절에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